동방 박사의 방문.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.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?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. 이 말을 들은 헤로데 왕은 당황하였고 온 나라가 술렁거렸습니다. 헤로데 왕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급히 불렀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곳이 어디요?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맞소? 네, 유다 베들레헴입니다.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,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.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. 나 헤로데, 내가 왕이 아닌가? 헤로데 왕은 생각 끝에 동방 박사들을 몰래 불렀습니다. 박사님들, 별이 나타난 때가 정확히 언제지요? 나도 그분께 경배드리고 싶어 물어보는 것이오. 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. 찾거든 꼭 알려주시오. 부탁하오.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습니다.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앞서가다 마침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었습니다. 별이 멈추었네. 바로 여긴가 보군. 예물은 잘 챙겼지? 어서 들어가세. 떨리는군. 이스라엘의 왕을 뵙게 되다니. 박사들은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.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. 헤로데에게 가져와라. 그날 밤 박사들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.